해와 달, 그리고 다섯 개의 봉우리. 왕의 그림이라고도 불리는 작품입니다. 왕이 어디를 가든 항상 왕의 뒷배경을 차지했던 그림입니다. 이 그림은 아직 미완성입니다. 왕이 비로소 앞에 앉아야만 그 그림이 완성이 된다고 하죠. 2016년 페이커의 마지막 월드 우승이었습니다. 상대는 다름 아닌 룰러였죠. 2017년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선 룰러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T1의 황금기에 막을 내립니다. 그때도 약간 SKT라는 팀 자체가 몇 단계 더 위에 있다라고 많이 느꼈었는데, 페이커 선수는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늘 마주해야 하는 벽 같은 존재였었어요. 그때 페이커 선수를 꺾고 트로피를 들었을 때는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진 기분? 내가 주인공이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. 안 좋은 영향도 많이 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만함, 자만심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, 무조건 우승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저를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, 제 자신이. Ruler no longer in GNG while he has been for so long. He's transformed JDG into an even more complete team. 룰러 선수가 상혁이 형, 페이커 선수한테 한 번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상혁이 형을 도와서 룰러 선수를 이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017년 룰러 종결了 T1 的王朝，在今年会终结韩国中单的王朝。 다들 룰러 선수를 어떻게 막을 거냐고 물어보시던데, 막는 게 아니고 부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去年输给 T1 以后，心里面一直想着复仇。今年四强再碰到 T1 的话，我觉得也算是一个命运吧。京东 아직 아무도 이루지 못한 골든 로드 달성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습니다. 2017년에 그때보다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다 생각한 게, 운명이 이끄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들의 앞엔 아직 넘어서야 할 산이 있습니다. 저희가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. 룰러 선수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. 모든 길은 결국 저를 통합니다. 世界赛的舞台上好像没有输给FLCL，但今年一定会是第一次输。 오랫동안 수많은 팀의 상승과 하락을 지켜봤습니다. 끝에 서 있던 사람은 항상 저입니다.